몰라요. 친매 여사님은 피해자가 돼본 적 있으세요? 이 나라에서 피해자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민중국한테 왜 우리 엄마를 죽였냐고 따지지도 못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무죄추정? 합리적인 원칙? 그딴 거 다 개소리예요. 피해자가 돼보니까요 원칙이고 수단이고 다 개소리예요. 변호사는 개자식이고 저 역시 그 개같은 변호사고요. 지금이라도 인정하세요. 황대중 씨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끝까지 지금처럼 잡아떼신다면 전 끝을 볼 생각입니다. 이 결혼 너만 싫은 거 아니란 얘기야. 근데 이 결혼이 더 끔찍한 건 나보다 너인 것 같아서 잊고 있을까 봐 알려주려고. 그럼 난 너 놓치러 간다. 아노 난데스까? 私は 日本人です. 아나타가 日本人の 우리를 싫다かったら 私が 거기를 싫다時 振り返っては いけなかった. そうじゃない? 대체 엄마 최용도 아빠가 뭐가 좋아? 손은 어떤지 다 알잖아. 시틀리니까 바로 손 나가고. 진짜 사랑해라도 빠진 거야? 유라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아빠한테 안 미안해? 최라를 만들려고 하면서? 날씨 직접 취재해서 기자마냥 직접 기사 쓰고 CG 의뢰하고 아니 날씨 뉴스 꼭지는 혼자 확실하게 책임지는데 아니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문 기자 아니면 뭐 아나운서예요? 왜 보도국 소속인데 그럼? 그리고 가을 과일을 넣은 완밤빵, 두껍질 콩찜, 단팥밥 찜빵, 된장 장국죽, 짱뚱어 찜탕, 게사 샥스핀, 솜땀 똠양꿍도 출시 예정입니다. 그럼 어디를 뜯어고쳤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이 바뀌면 뒤가 바뀌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뒤를 바꾸죠. 얘기 100번쯤 했어요. 근데 바뀌질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또 무슨 논리예요?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면 이 자기는 뭡니까? 2인칭 대명사, 당신, 유, 남자, 여자,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자기가 아니라고요. 입장 바꿔서 제가 회장님이 남자라서 진료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회장님 기분은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진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만사항은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들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사과한다고 내 친구 다시 안 살아나요? 내 시간 다시 못 찾아요? 아저씨 맘 편하자고 하는 사과 받을 생각 없어요. 난 나와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솔직히 나 나이 겁났어. 아무리 빨리 음악 치료사 돼도 38, 8이야. 근데 그게 뭐? 38이 되면 어떻고 50이 되면 어때서? 너무 먼 목표 같아서 겁났는데 나이에 등짝으로 가기 싫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서 천천히 할래. 조작을 한 용의자들이 여럿일 때 그들 중 누가 조작을 했는가?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답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조작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얻었는가? 조작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누구인가? 피노키오도 기자들도 그걸 알았어야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무조건 믿는다는 걸. 그래서! 자기 말이 다른 사람들 말보다 무섭다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했어야죠. 그걸 모르게 그들의 잘못입니다. 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사모님 동생이 핏줄을 찾아온 거라고요. 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왜 다들 언니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시시하는 건지. 언니가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 아세요?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운이 나쁜 경우, 우리 언니처럼 운이 아주 나쁜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아직도 절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손자까지 낳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해도 된단 말씀이세요? 미워도 며느리고 재치어도 며느리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계약을 엎으라는데 지금 옆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뭐야? 지금 누가 누구들어 훈계야? 네 딸이 유부나 꼬드겨서 남이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무슨 염치로 입을 열어? 당장 가게 때려치고 집구석에서 이 딸년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 그러던데 혹시 그쪽도 처가 아니야? 말이 지나치시군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정말!